충전기, 전기 피아노, 그리고 모니터, 3D 프린터 등등 다양한 곳에서 파워 서플라이가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당장의 모니터, 피아노에도 12V 5A 정도의 파워 서플라이가 사용될 텐데 그 정도 성능을 내는 파워 서플라이도 가격이 착하지만은 않죠. 중고로도 구하기 힘들고요. 더군다나 SMPS를 필요로 하는 제품에는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지갑을 아끼고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면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개조해 볼 거예요.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 컴퓨터 파워를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이런 구형 파워 서플라이는 구하시는데 한 5,000원, 10,000원이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켜봐야겠죠? 선을 꽂고 전원을 넣어 주더라도 파워 서플라이는 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잘 보시면 초록색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초록색 선과 그리고 GND, 검은색 선을 합선시켜 주시면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엔 12V와 5V 그리고 3V 총 3가지의 전압이 있습니다. 이 선 색깔별로 나오는 전압이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노란색은 12V고 다른 선의 전압은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우선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5V와 3V 출력 단자 부분은 다 잘라주도록 합니다. 배선들도 너무 기니까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 12V 라인과 그리고 GND 라인 그리고 초록색 선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앞쪽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스위치의 GND와 초록색 선을 맞대매 줍니다. 네, 스위치를 달아주었고요. 이제 처음과 같은 상태로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파워 구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원리는 다 같으니까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을 꽂고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뒤에 팬이 돌아가면서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팬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릴 텐데 앞쪽에 전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12V 잘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다가 커넥터 작업을 하셔서 필요한 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옆에 적혀 있지만 지금 12V 3개의 총 합이 360W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12V에 360W면 30A까지 나온다는 거죠. 현재 인터넷에도 12V 30A짜리 SMPS를 사려면 최저가로 낮아도 5만원 이상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형 파워 서플라이 한 5천원, 만원 정도 하는 걸 이용해서 12V 30A짜리 서플라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5V도 15A까지 나오는 파워 서플라이도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 고속 충전 5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상시 12V 출력이 가능한 고출력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